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여서 이 자리에 또 흩어져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시티센터 가족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랜만에 주기도문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13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드디어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 중에서 마지막 강구인 6번째 강구, 바로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중간중간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 건데요. 성경책을 옆에 펴 두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당할 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시험의 출처와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시험을 해석하십시오. 이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그렇죠.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강구인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리고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역시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강구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이 기도를 하필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험과 유혹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찾아오고 나쁘고 악한 짓을 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한 악인이 시험이나 어떤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착한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어떤 죄 때문에 찾아오거나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시험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누가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는 엄청난 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을요. 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의 출처와 목적을 기억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어로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템테이션이나 트랩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우리 자신이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이것이 템테이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테스트가 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이 테스트인지 아니면 템테이션, 유혹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험의 출처와 목적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는 그 출처가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템테이션은 어떻습니까? 이것의 출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 이 템테이션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아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고요? 지금 목사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분명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즉 우리를 유혹해서 걸려 넘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는 않으시지만 시험, 테스트는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2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테스트가 있다는 것은 그 테스트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주실 때에 아무 목적 없이 주는 테스트가 있을까요? 분명히 목적이 존재합니다. 뭘까요?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네, 아닙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나의 수준과 실력을 알게 하고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수준을 파악하게 해주는 것,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시험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시험은 괴로운 것이고 귀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없다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능력과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참 귀찮았던 시험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운전면허 시험이고 하나는 토플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 가지 시험 다 세 번 만에 원하는 성적이 나와서 통과를 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운전면허 학원에
그 내는 돈이 그때 한 최소 싼 데가 70 몇만 원, 뭐 90 몇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들이기가 너무 아까워서 학원 안 다니고 그냥 혼자서 시험을 쳤는데요. 처음에 가서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는 시험을 등록해놓고 안 갔는지 지각을 했는지 시험을 아예 못 치고 떨어지고 세 번째 가가지고 시험을 붙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운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시험만 나중에 쳤는데 저는 사실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안 쳐도 나는 운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시험을 쳐야 하나. 또 학부에서 대학교 때 영어로 수업을 들었는데 왜 유학 갈때또이 토플 시험 귀찮은 걸 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자신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저를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실력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바로 그런 목적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수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또 시험을 계속 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실력이 점점 상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더 깊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각자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에 마귀 사탄의 템테이션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사탄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그 최적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죠. 그것은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테스트, 사랑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왜 하필 그것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순종이, 그들의 사랑이 정말 기쁨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나 로봇처럼 그들에게 입력된 명령어가 그거에서 어쩔 수 없이 아무 의지가 없이 기계처럼 자동적이고 무늬만 순종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하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종,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늬만 그런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였죠. 그것이 바로 이 테스트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틈을 사탄이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유혹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성숙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의 때가 마귀에게는 템테이션 할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 기간에 우리의 실력을 자라게 만들고 실력을 검증받는 그 테스트 기간에 온갖 유혹이, 템테이션이 찾아옵니다. 금식할 때, 다이어트 기간에 온갖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하느라 식단도 조절해야 했고 금식도 해야 했는데 평소에는 별로 생각조차 나지 않고 별로 먹고 싶지 않던 음식들이 그 금식할 때는 왜 그렇게 생각이 나고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하지 말라고 하면은 꼭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귀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바로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여섯 번째 강구에 이 강구가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테스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데 이 테스트가 나에게 템테이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테스트로 인해서 내가 덫에 빠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있는 그 시험을 가져가 달라거나 시험이 없는 환경으로 그들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시험은 있겠지만 유혹은 찾아오겠지만 악은 그들 주변에 있겠지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한 우리 사역자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기도 또한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시험이 일체 없는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아주 안전한 환경으로 옮겨달라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시험과 모든 유혹거리들을 다 제거해달라고 뭐 오락실도 없애주고 맛있는 먹을거리도 주변에 다 없애주고 막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락실 오랜만에 오락실 다 없는데 요즘 PC방이나 그죠? 예,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친구들만 주변에 남아있게 해주고 주변에 나쁘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 선생님들 다 없애달라고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악한 자들과 악한 환경은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 늘 곁에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학교에 또는 학원에 부모님이 선생님으로 계시는 그 학교에 다닌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있습니다. 비록 제 어머니와 같은 반 같은 학년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교사로 계시던 학교를 몇 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칠 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줄 때 학생들 중에 좋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다 때로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시험을 주는 그 목적과 의도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 선생님 왜 자꾸 우리를 시험을 줘서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러나 만약에 그 선생님이 여러분의 친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그 선생님의 친자식이라면 그 의도를 오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비록 시험이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고 귀찮아도 내 부모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 내게 테스트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출처와 목적을 생각하시고 아,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험을 해석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시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시편 73편을 통해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다면 시편 73편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854쪽입니다. 네, 시편 73편 나중에 여러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자꾸 잘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보니까 내가 시험에 들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13절 시인의 모습은 자신은 어떻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 나는 나를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헛되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서 또 시인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더 고통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성소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는 예배당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각자 지금 계시는 방, 골방이나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이 시인의 관점이 시점이 줌 아웃이 돼서 영원의 관점으로 더 큰 그림으로 큰 관점으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시험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의 종말이 어떤 모습인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 악인들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비참해지고 처참하게 된 그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니까 자기 양심이 찔리면서 주 앞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고백했던 자신의 모습이 마치 우매무지한 짐승과도 같다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과 찬양을 노래하죠. 한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여기 23절에서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ESB 영어 성경에서는 제일 앞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언제 쓰죠?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고 반전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시는 이 nevertheless,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악인들을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것 같은 버림받은 자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험이 들 뻔했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보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날 더 이상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아. 난 버림받았어. 난 더 이상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다면 나에게 이런 시험을,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지? 그럴 리가 없어. 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라는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이 밑바닥부터 기초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 기도할 때 날 향한 그분의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23절에서처럼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더 나아가서 확신에 찬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다.
어떻게 시인이 절망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영원한 분기시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됩니까? 그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이런 반전이, 이런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예기치 않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문제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망하지 않고 여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법은 여전히 그들의 편입니다. 그들은 두려운 것도 없고 여전히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변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은 도무지 심리학이나 어떤 다른 학문이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입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은 이것을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비유하는데요. 현미경은 뭡니까? 작은 것을 크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고통이나 문제를 볼 때 현미경을 보는 것처럼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도록 만드는 이것이 현미경입니다. 그런데 망원경은 무엇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크게 보여줍니다. 원래 큰 것인데 그것을 크게 보여주는 것이죠. 현미경으로가 아니라 망원경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망원경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 가까이 계시고 그분을 큰 분으로,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분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크게 보아야 할 것을 크게 보게 만들어주고 작게 보아야 할 것을 작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제 가족이 정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의심과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보다 교회를 잘 섬기시고 어려운 이웃들도 아낌없이 돕는 분들인데 왜 이런 선한 분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오히려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게 다 헛수고네요. 오늘 시편의 저자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시편 73편을 읽는데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악인들이 어떻게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지 읽으면서 구구절절이 공감이 되고 막 화가 났습니다. 읽으면서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막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17절을 읽으면서 제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바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찬양의 눈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7절,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해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의 악인들을 마지막에 결국에는 최후에 심판하신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 부분까지 가서는 기쁨과 확신이 제 마음에서 차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우리 가족의 영원한 분기시라고,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족의 유일한 소유이며 재산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는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이 현실을 가지고 지금 나의 상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과 내 상태를 해석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조건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그 관계가 단번에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예를 들어서 IM 선교회에 평소에는 도움을 많이 받은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좋게 생각했던, 야 정말 교육 선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도 이번 일이 터지니까 갑자기 다 거리두기를 합니다. 관계를 다 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아, 안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 저기는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랑 달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IM 선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인터콥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제2울산교회가 문제되었을 때도 우리는 그들과 거리두기에 바빴습니다. 문제만 터지면 제명을 하거나 관계를 끊거나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한다고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여러분을 지금보다 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당신을 향한 주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주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이거 지난 성탄절에 제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모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급 사랑이고 무조건 무조건 사랑입니다. 결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행동을 기초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행동에, 그리스도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이미 최고의 특급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소에 들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4절에 109편 4절에서 시인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9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뭐라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때로는 기도가 가장 덜 적극적이고 소극적이고 가장 연약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시티센터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주변의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그분의 사랑이 의심되기까지 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소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도 해보고요. 때로는 욕이나 저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런 개 XX를 그냥 가만두십니까? 저런 새끼는 이 땅에서 대대손손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욕해보십시오. 너무 가격해 보입니까?
하나님께 점잖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시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이 넘는 53편이나 바로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이런 기도로 시편 53편 3분의 1 이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저주와 그런 심한 과격한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성경 말씀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고백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시편 109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악인들에 대한 온갖 욕과 온갖 저주와 온갖 이런 심한 과격한 말들을 내어쏟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려면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을 하려면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욕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탄식과 저주가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소망과 감사와 신뢰와 확신의 노래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9편을 욕하고 저주하는 부분만 읽지 말고 끝까지 시편 10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셔서 그의 기도가 변해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시험에 들었던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그분을 강력한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나약하고 저항조차 하지 않는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집들에서 어떻게 하죠? 그분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결국 실패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아시고 그 전날 밤에 잡혀가기 전날 밤에 미리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왜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만이 시험을 이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기도만이 시험을 이길 능력인데 기도해야 될 때 잠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고 우리의 믿음과 의지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강사님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없는 걸까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시험할 때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시험에 들어 넘어지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회복된 이후에는 형제들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도가 당장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그분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잠도 들지 않으시고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인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오늘 시험에 들러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하여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라이프그룹 식구들이, 여러분의 목회자,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는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심 있는 기도, 그 안에서 안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안식하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가 감당할 그 이상의 시험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감당할 그 이상의 시험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너무 크다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직접 그것을 대신 감당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로건이를 데리고 김해 무척산에 우리 멤버들하고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만 24개월도 안 된 그 아이를,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를 데리고 그 산을 올라봐, 산을 정복해봐 라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업고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좋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져야 될그 십자가의 시험과 그 고통을 감당할 줄 없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져야 하지만 여러분이 질 수 없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그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시려고 그분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그 시험을 감당하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그리스도의 수고와 헌신 안에서 오늘 안식하시고 편히 두 발 뻗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이 찾아오는지,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시험거리들이 제 주변에 왜 이리 많은지요? 우리 가족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요? 하나님, 그래서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골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그 탄식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흔들림 없는 만세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고 기업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와 신뢰의 노래가 우리 골방에서 열방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려있는 혹시 지체들이 있다면, 주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